오빠 전기쟁이의 노래 부르는 기생도 말년의 남편을 따르면 때에 찬란했던 나날도 거리낌이 없게 된다. 정숙한 부인도 머리가 휘어진 뒤 정절을 잃으면 반평생 애써 지켜온 절개가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린다. 옛말에 이르기를 사람을 부려면 후반부를 보라 했으니 진정명언이 아니겠는가. 기생도 나이가 들어 남편을 따르면 젊었을 때의 방탕했던 생활이 지워지지만 정숙한 부인도 머리가 휘어진 뒤 정조를 잃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사람의 가치는 늙음하게 행실에 달려있다.